오늘은 스카이어 클래식 바이브 60 사연 베이스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클래식 바이브 70S 예, 그걸 가지고 리뷰를 했는데 가격 대비 너무 성능이 좋아가지고 60 모델도 입고를 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70 모델은 애쉬의 메이플, 60 모델은 로즈우드 지판을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픽업 간격도 다르고 외관도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60과 70을 비교해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70 모델보다는 조금 무게가 가볍습니다. 70은 애쉬, 스완프인실에도 애쉬에서 펀치감이 있지만 좀 무게가 나가고,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4.1kg, 4kg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측정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그 컬러죠. 선버스트 컬러의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예, 그냥 딱 봐도 안정적인 베이스다운 그 정통적인 재즈 베이스 느낌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넥감이 이렇게 뒤를 보면은 넥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 약간 노랗게 피니쉬를 올드하게 이렇게 빈티지스럽게 진짜 클래식하게 그 외관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무게도 가볍고 입문용 베이스로 쓰면서 또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스콰이어 제품들이 워낙 인기가 있어서 그 제품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이런 스콰이어나 뭐 여러가지 양산형 베이스들을 이렇게 박스에서 뜯어서 보면은 약간씩 그런 어떤 그 피니쉬가 약간 이렇게 완벽하게 막 그렇게 돼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스콰이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대한 것 같고요. 그냥 뭐 악기의 기능적인 차이는 없지만 외관에 좀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악기라는 거는 어떤 전자 제품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소리적인 부분이랑 또 그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미스 나는 부분은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지 박스를 뜯었을 때도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많이 이런 중저가 베이스, 입문용 베이스를 많이 이렇게 뜯어보면서 박스를 오픈하면서 느낀 점인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이 픽업이랑 브릿지는 하드웨어 스카이어 제품이고요. 악기를 연주했을 때 그 느낌, 예, 확실하게 그 70S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좀 더 이렇게 70S가 어택함이 좋고 브라이트한 느낌이었다면 이 악기는 약간 미들이 더, 오히려 애쉬 메이플보다 미들이 좀 있고 밑으로 좀 가라앉는, 그래서 좀 베이스다운 더 두툼한 소리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뭐 사운드 성능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무게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기 때문에, 아, 이 사실은 60과 70 두 대를 예,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60 모델도 너무 안정적이네요. 이 가격대에 비해서 50만원대 이 가격에 비해서 패시브 이런 느낌,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악기로는 이 스콰이어 제품이 정말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고 뭐 원하는 컬러나 원하는 그런 뭐 모델을 쉽게, 아주 쉽게 구하기가 힘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좀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악기는 덕베이스에 지금 입고되어 있고요. 사운드를 제가 연주를 녹음을 해본 결과 정말로 이 그 미들이 조금 더 살아있고 로즈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짜장이냐 짬뽕이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짬짜면을 할 수 있다면 음식은 있지만 악기는 두 대를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디자인과 어떤 소리 성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핑거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60에서 주는 매력이 있거든요. 이 로즈에서 나오는 그 미들과 그 좀 따뜻한 느낌?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애쉬의 메이플에서 나오는 그 브라이트 하면서 좀 약간 그 그로울링 같은 거? 이런 부분이 뭐 엘더의 로즈 조합 60에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두툼하면서 푸근한 느낌, 그런 거를 원하신다면 60이 좋은 것 같고요. 무게 차이는 두 베이스가 확실히 납니다. 60S는 가볍고요. 밸런스도 좋고, 예,
50만 원대 가격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그런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사운드 샘플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슬랩과 뭐 핑거, 리어 픽업, 프론트 픽업 이렇게 연주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교하는 영상으로 사운드 샘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시길 바라고요. 또 인터넷으로 주문하셔도 확실하게 사후 관리도 해드리고, 또 최근에도 대구에서 주문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유튜브 보시고 믿고 구매해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좋은 제품, 좋은 악기들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악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악기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